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료 편집 프로그램 차컷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쉽고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7분짜리 영상만 보시면 여러분들도 무료로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광고 아니고 제가 체험하고 쓴 후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샷컷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샷컷은 완벽한 무료 편집 프로그램이며 윈도우, 맥둘다 사용이 가능하며 달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또한 프리미어 편집 레이아웃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체험 삼아 거쳐가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샷컷을 까는 방법은 요 구글 검색창에다가 샷컷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샷컷 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를 클릭해주고, 저는 일단은 윈도우 사용자이기 때문에 윈도우 인스탤러 클릭을 해서 다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샷컷을 키게 되면 이렇게 첫 화면에 바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샷컷은 모두 이렇게 MLT 파일로 저장이 되며, 이 버튼을 통해 프로젝트가 저장될 공간을 지정을 하고, 프로젝트 이름을 여기서 적은 다음에 비디오 모드는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영상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HD 1080 60프레임으로 설정하고 여기에 시작을 눌러줍니다. 자,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빈 공간의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재생 목록 패널을 클릭한 뒤에 편집할 영상 또는 넣을 사진, 음악 등등등 여기 재생 목록 패널에 넣어줍니다. 자, 이와 같은 패널들은 내 맘대로 이동하고 삭제하고 추가할 수 있으며, 만약에 실수로 지었다 하더라도 보기에서 다시 추가를 해주거나 여기 위에 있는 아이콘들을 클릭해서 다시 불러오 주시면 됩니다. 자, 편집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편집할 소스들을 타임라인에 이렇게 쭉 끌어서 넣어주신 다음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을 너무 많이 넣어서 타임라인이 좁으면은 이걸로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V1은 비디오 1 트랙이라는 뜻으로 비디오, 사진과 같은 미디어 자료가 들어가며, A1은 오디오 1트랙이란 뜻으로 오디오, 배경음악이나 효과음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통해서 앞뒤로 이동할 수 있으며, 컨트롤을 누른 채로 휠을 하게 되면은 타임라인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컷 편집을 해볼 건데요. 자, 내가 자르고 싶은 원하는 부분을 하얀색 재생 바를 위치시킨 다음에 S를 눌러줍니다. S로 잘라줘서 새로운 클립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필요없는 클립을 딜레트로 삭제를 하거나 X를 눌러서 완전히 깔끔하게 없애는 삭제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영상을 이렇게 겹치게 되면은 잘라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디졸브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디졸브 효과 같은 경우는 디졸브 효과 클릭, 오른쪽 클릭 속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트랜지션으로 변경 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맨 앞부분 또는 클립의 맨 뒷부분에서 위에 꼭지점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원형 모양이 생기는데, 얘를 밑으로 자꾸 끌어서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면은 점점 나타나게 하는 오픈 디졸브 효과 트랜지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영상을 빠르게 돌리고 싶으면 영상 오른쪽 클릭 속성에 들어가 보시면은 배속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대략적인 컷 편집이 모두 완료되었으면은 이제 효과를 넣어볼 차례인데요. 클립을 클릭 후에 필터 패널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목록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플러스 필터 추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효과들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쭉 엄청나게 많은 효과 리스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소리의 전체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게인, 음량 효과, 오래된 필름 긁힘 효과, 자, 모자이크 효과를 낼수 있는 가우시안 흐림 효과 등등 굉장히 많은 효과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주 쓰이는 것들은 여기 이렇게 즐겨찾기가 가능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효과들부터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비디오에서 크기와 위치 및 회전, 이 효과 같은 경우는 영상의 크기를 이렇게 키우고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으며, 사전 설정에서 애니메이션 또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색조, 명도, 채도 같은 것으로 색감을 조절할 수 있으며, 대비를 통해
색상 대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막 같은 경우 샷컷은 타 편집 프로그램에 비해 자막 넣는 방법이 비교적 어렵습니다. 자막 같은 경우 효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막의 길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서 그 레이어 길이를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랙 하나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는 V1 쪽에 오른쪽 클릭을 하고 트랙 작업 비디오 트랙 추가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트랙 하나가 더 생기는데요. 자, 여기다가 이제 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파일을 누르고 더보기를 눌러준 다음에 빛깔에서 투명을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준 다음에 얘를 쭉 끌어서 영상에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레이어 길이 조정을 통해서 자막 길이 또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 비디오에서 텍스트 서식을 찾아서 더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 폰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요 A 키워드인 거 누르고 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폰트를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크기 또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색감을 바꾸시고 요 중앙을 잡고 요 아래쪽으로 위치시켜주면 요 부분에 안녕하세요 라는 자막이 나오게 되죠. 자, 프리미어만큼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막바를 추가해서 이쁜 자막 또한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영상 편집을 모두 마치셨으면 여기 있는 출력 아이콘, 또는 여기 보이시는 이 출력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해상도나 프레임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은 제일 흔한 메인 프로파일을 클릭한 후에 고급을 눌러서 1020x1080 한번 봐주신 다음에 파일을 내보내기를 통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이 작업 영역에 내보내기가 되고 있는 중이라고 뜹니다. 이렇게 체크박스가 뜨게 되면은 내보내기가 완료되었다는 뜻으로 이런 식으로 영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러 오시려는 분들은 영상 편집을 처음 배우시려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퀄리티의 편집을 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깔끔하고 콘텐츠가 살아나는 그런 편집을 지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콘텐츠를 시청하러 오는 것이지 A+급의 동영상을 보러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편집을 하고 싶거나 편집의 맛을 보고 싶다면 샷컷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